자, 이거는 그냥 읽을 건 많이 없어서 쭉쭉 읽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가능하면 모의고사 복제 바로 진행하겠어.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 왜 안 보내죠? 채점 안 했어. 모의고사 점수 왜 안 보내시죠? 아직 안 나왔어. 응, 저 듣기 밀렸었어요. 5번부터. 5번부터. 저. 저. 아니요. 저런가? 이제 거의 뭐 3년 차로서 정말 진짜 실력들이 떨어지겠구나. 이 코로나 세대들 보내야 돼. 야, 원래 성적표도 가져와야 돼. 그래야 고3쌤이 너네 대학 어디 가라고 해주지. 형이 너 불어붙이고 성적표 보내야지. 그래서 저기 자동고 선배 중에 한 명, 영어 단어 관리반으로 와서 영어 1등 대화 만들었어. 단어 관리반 했어요? 단어만 하는 영어 아무것도 몰라서 단어만 외우는 반. 그럼 지금 단어만 외워요? 예. 매일 나와서 단어 시험만 보고. 헐, 대박. 진짜요? 그 학원비 똑같이 내요? 아니, 학원비 더 싸죠. 근데 그렇게 된 선배가 이제 수학을 버려가지고 이제 영어 국어로만 어떻게 대학을 갈까 했는데, 이제 고3쌤이 이제 성적표를 딱 모아서 이제 찍어줬다고. 어디 갈 수 있어요? 덕성학교한테. 좋네. 그래서 이제 여대는 수학 없이 갈 수가 있다는데 너 어떡할 건데? 지금 수학을 버리고. 너 어떻게 할 건데? 자, Psychology of Money. 돈의 심리학에 대해서 popular, 유명한 책입니다. Written in 2020. 2020년에 쓰여진 누구에 의해서? American Finance Expert, 모간 하우젤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면서 책은 보고 있습니다. How people make financial decisions by considering history and psychology.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혹은 방식, look at the way입니다. The way. 사람들이 금융적인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 뭐를 고려하면서? 역사와 심리를 고려하면서. 역사와 심리학을 고려하면서. 역사도 우리 봤던 지문 중에 있었죠. 50년대에서는 제조업 위주였지만 현대에는 지식노동 위주였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하우젤은 대디아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Managing money is a relatively new concept and everyone approaches it differently based on their own experiences. 그러니까 돈을 관리하는 것은 relatively 비교적 새로운 개념인데 모두가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Based on their own experiences, 그들의 경험 혹은 신념 편견에 따라 가지고. 오케이, 이거 원문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문장이었는데 이거였어요. 모두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원문에서도. 그래서 사람들의 신념이라는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돈에 관한 접근법도 다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뭐 이런 거지. 쌤은 돈 필요 없습니다. 토요일 출근만 안 하게 해주십사. 맨날 3년 동안 학원에 건의하고 있어. 토요일 수업 빼주세요. 근데 이제 쌤이랑 친한 세창쌤은 돈 많이 벌면 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서로 이렇게 친한데도 이 관점이 다르다라. 돈 많이 벌 거예요? 주 6일 일해도요? 밥 늦게까지 일해도요? 뭐하러 살아요? 쌤 그렇게 살잖아. 아, 나 이 삶이 싫다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자, 그래서 그는 대디아라고 믿고 있는데요. 자, even people with a formal financial education can succeed if they understand the psychology of money.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심지어 어떤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말하면 formal financial education, 자, 그 공식적인 그 재정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공식적인 금융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에서는 일치 같은 거 주의해 주시면 된다. 오케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그렇게 하면 경제학과는 다 부자 되겠지. 맞습니까? 자, if they understand, 그들이 이해한다면 돈의 심리학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어디 갈 건데? 네. 정치. 정치 얘기할까? 정치 할까요? 너의 반대 당에 나 있다 그랬어. 김민혁 저도 왜 할배가 나와서 젊은 정치인 앞길 막는다고 욕먹어도 무조건 반대하겠어. 자, how the easiest story from history to show how factors like ego, risk, patience, and effort can impact financial success. 이렇게 말하는데요. How는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뭐로부터? 역사로부터 사용하고 있다. 역사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 계속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뭐를 보여줄 거냐면 자, factors like ego부터 effort까지 자, 자아라든지 위험성이라든지 인내심, 노력과 같은 요소들이 재정적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영향에 어떻게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재정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래서 he ends. 그는 각각의 챕터를 조언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뭐 하면서? 분사구문 하면서. 분사구문 하면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구문 표시해 주시고. 분사구문 표시해 주셔라. 자, 그래서 encouraging. encouraging 장려하면서요. 독자들이 뭐 하도록 계획하도록 이렇게 말하는데 독자들이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뭐야?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주워줘야겠어. 계획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하면서 investing a mix of stocks. 스톡이라고 하는 건 주식 말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인 주식 투자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buy ing 이거 구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문법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 saving money, 돈을 저축함으로써 그리고 leaving room for mistakes, 실수에 대한 공간을 남겨두면서 오케이. 우리 민협이 같으면 이제 주식해야지. 건영이가 주식 알려줘가지고 이제 주식해야지. 전재산 우리 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he also advises. 그는 또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against 뭐뭐에 대항한다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반대하라는 거야. Showing off with expensive item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역시 말고 또 전치사에다가 목적어 1, 목적어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show off라고 하는데 우리 show off가 무슨 말일까요? show off 과시하다. 자, 물건을 과시하지 않을 것에 대해 조언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자, advice against지만 advices against지만 요거는 약간 낫의 의미로 읽어주시면 된다. 낫의 의미로 읽어주시면 된다. 과시하지 말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Taking extreme risk. 극도의 위험성을 갖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전재산 올인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알았죠? 앤 서제스트 어드바이스스랑 병렬 또 무엇을 지금 제안하고 있냐면 keeping a humble and cautious attitude. 겸손하고 주의 깊은 태도를 유지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아, 나 이렇게 막 살아도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알았죠? 홍선. 네. 안 된다. 뭘요? 미래를 낙관하면 안 돼. 서은이한테 쌤 저번에 대화 시도한 적 있었는데. 대화가 안 되죠. 아, 저 왜요? 서은아, 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학 갈래? 서울대 갈 건데요? 이러면 안 된다. 내 목표 대학 어디라며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서울대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서울대고 나발이고 못하네. 갈 건데요? 아니 그렇게 해서 그 오답노트 끝나고 와서 쌤 너 씹었잖아. 야 홍천 말이 안 통하네. 자, 미래에 대해서 겸손하고 주의 깊은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왜 어그로 보시죠? 안 끝났는데? 뭐 하세요? 질문으로 써내기 두 개 맞고 싶어? 자, 다음 읽겠습니다. 이제 작가에 관하여. 작가에 관하여. 자, 모건 하우세. 모건 하우세. This is American Finance Writer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의 금융 작가입니다. And partner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 collaborative fund. An investment firm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협력기금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회사 이름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콜라보레이티브 펀드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 그곳은 투자회사입니다. 투자회사. 아, 그는 has written 썼습니다. 몇 가지 finance related book 금융과 관련된 책들을 썼는데 뭘 포함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돈의 심리학을 포함해서. 그럼 열심히 쓰고 사각도 빼라. 자, 하우젤은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의 금융적인 그 전문성과 뭐를 결합하고 있냐면 저널리스트, 기자로서의 혹은 저널리스트로서의 경험을 결합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문법 안 나와서 다행이지. Having worked for the Wall Street Journal. 자, 문법은 시험에 안 나오고 있으나 따박건 걸고 이거 왜 having worked라고 썼을까요? 이거 왜 having worked라고 썼을까요? 아니요. 따박건을 걸어도 돼? 아? 분사요? 분사긴 한데 왜 having worked야? 과거. 과거 분사예요? 과거 분사는 예고. 왜 having worked라고 썼을까? 방학 때 배웠는데. 분사 부분? 그러니까 분사 부분인데 왜? 아. 왜? 안 돼요. 준동사의 have PP는 먼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 저널리스트 하고 있어? 아니잖아. 저널리스트로 일했었던 그 경험을 살려서 금융적 지식과 결합하여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저널리스트라고요? 아니라고. 과거에 일했다고. 과거에. 준동사의 과거 표현이라고. 알았어? 김민혁 군은 이거 나한테 20번 배운 거 같아. 그래서 돈 벌겠습니까? 자, his writing. 그의 글은 뭐로 알려져 있냐면 스토리텔링으로 알려져 있는데 for making complex financial concepts accessible by incorporating their real life examples psychology and sociology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잡한 금융적인 개념들을
어셉서블 하면 어셉서블 뭐였어요, 박지민? 접근 가능한. 접근 가능한이 뭐겠어? 쉬운. 어, 이해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 함으로써 incorporate. incorporate 무슨 말? incorporate. 1학기 때 배운 거. incorporate. 포함. 어? 포함하다. 예, 통합하다. 자, 그래서 실제 삶의 사례들과 심리학과 사회학을 통합하여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다음 이거 읽으면 끝이에요. 다 읽어요? 예. 여기까지 하면 안 돼요. 아, 안 돼요. 30분 남았는데요? 어. 한참 남았네. 자, 월급 받으니까 다 읽었겠죠? 그리고 다 읽어요. 뭐요, 뭐. 자, 세나는, 아, 이은혜 세어라. 자, 모건 하우젤은 뭐야? 다음. 자, 작가는 떠올리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Working as a hotel valet in Los Angeles, where he met successful technology executive he admired. And thought was very smart.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 작가는 떠올리고 있어. 뭐로서 일할 때? 로스앤젤레스에서 발렛으로 일할 때를 떠올리고 있었는데, 자,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는 성공한 기술 고위직을 만났습니다. 그가 존경하고 그 다음에 생각했어요. 뭐라고? 이제 이 생략. 그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했던 고위직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Despite earning a huge salary, 이제 그 earner salary, 매우 큰 월급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위직은 결국 어떻게 됐다? 뱅크럽 했대요. 뱅크럽이 뭐지? 파산했습니다. Because of poor financial choices. 뭐 때문에? 잘못된 금융적 선택 때문에 파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능한 사람이, 돈도 잘 버는 사람이 결국 파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하우젤은 이 이야기를 뭐 하려고 지금 쓰고 있냐면 introduce the main idea. 그 주제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는 요거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Being good with money isn't about how smart you are, but about how you behav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being good with money, 잘 살고 있는 것, 그래서 being good, 잘 다루기거든요. 돈을 잘 다루기는 이승아 봐. How smart you are. 네가 얼마나 똑똑한지가 아니야. 네가 얼마나 똑똑한지가 아니라 How you behave. 너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달려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돈을 잘 벌기보다는 행동을 똑바로 합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해했죠? 자, 이제 두 단락밖에 안 남았어요. 자, to emphasize this point. 이 지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우젤은 두 미국 사람을 다른 배경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경을 가진 미국 사람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쌤 살짝 번역 잘못 써가지고 인상 쓴 거예요. 아니에요. 갑자기 쌤 잠깐 이게 아니었는데 생각하고 박지영 한테 이러고 있다가 좀 다시 정상하니까. 자, 첫 번째는 로날드 리드라고 했는데 로날드 리드는 went to college. 어디 대학 가본 적도 없고요. worked low paying jobs. 그 저임금 일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고치거나 청소를 하는 등의 저임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연결사 하웨버 봐주시면서 하웨버 봐주시면서 그는 끊임없이 투자했습니다. 어디에? 신뢰할 수 있는 주식에 투자를 했고 결국 retired 은퇴했습니다. 뭐를 가진 채로? 밀리언 100만 800만 달러 이상을 가진 채로 은퇴하였습니다. 자, much of which라고 하는데 이거는 800만 달러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중에 상당 부분은 그가 기부했습니다. 어디에? 그의 지역 도서관이나 병원에 기부했던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똑똑하냐 마냐가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이 로날드 리드라고 하는 호날드 히드라고 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결국 부자로 마무리했던 사례를 주고 있다. 자, 그러면서 연결사 온디아그랜드 반면에 이건 맞았는데 왜 인상쓰네요? 반면에 자, 리차드 푸스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리차드 푸스콘 이 양반은 who went 자, 하버드 다녔고요. 언 MBA, MBA 자격증 땄고요. And was a Merrill Lynch executiv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메릴 린치에서 고위직을 했었던 똑똑한 이 양반은 똑똑한 이 사람 어떻게 했대? Went bankrupt. 파산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왜냐하면 이 borrowed heavily 많이 돈을 뽑았기 때문이야. 뭐 하려고? 호화스러운 삶을 유지하고 싶어서 돈을 많이 뽑았기 때문. 오케이. 우리나라도 20대 파산 자취하면 분수에 맞게 좀 살아야지. 엄마 아빠랑 살 때처럼 차 살려고 하다가 파산하겠지. 올인하면 안 된다고. 자, 마지막 달락 레알 마지막. 자, 하우셀은 대디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Financial success is more about behavior than knowledge. 자, 이거는 여기 인트로덕션 서머리 했을 때 이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금융 성공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다. 금융 성공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는 이 기술을 뭐라고 부르냐면 돈의 심리학이다 라고 부릅니다. 돈의 심리학이다 라고 부르고 그의 책은 금융시장을 탐험하고 있는데 재정, 돈을 탐험하고 있는데 Through the lens of psychology and history 심리학과 역사의 눈을 통해서 탐험하고 있습니다. To help readers 독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다른 관점들과 편견들에 대해서 그것이 뭐하고 있는데요? 돈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숙제와 데일리 건에서 대비하겠습니다.